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는 주요 정황 증거. 약물 검사 결과를 경찰이 확보한 건 두 달여 전인 7월 말입니다. 사건 발생 5개월 만이자 심지어 아이 친부 A씨의 과실로 수사 종결을 앞두던 때입니다. 수사 결론을 뒤집은 주요 단서를 왜 뒤늦게 확인한 걸까? 경찰은 수면 보조제 성분의 이 약물은 범죄 연관성이 적어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 약물을 썼고 A 씨 역시 아이 사망 당일 평소와 다르게 잠들었다며 수면제 사용을 계속 의심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. 수사 초기 부실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한 용의자 설정도 패착이었습니다.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씨가 거짓 반응을 보이자 경찰은 의심을 굳혔지만 두 달 뒤 고유정 역시 똑같은 거짓 반응이 확인되며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은 한 방에서 함께 잔 A씨의 정황에 대해서도 끝내 그 이상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. 전남편 살해 사건으로 고유정에 대한 수사 중심이 제주로 넘어가며 충북경찰과의 공조도 부족했습니다. 충북경찰은 실제 고 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사용기록 분석을 제주경찰로부터 압수해 7월 중순에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 A 씨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여론도 악화되면서 경찰의 부담은 가중됐습니다. 반년 넘는 장고 끝에 내려진 경찰의 결론.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.